So thank you also very much.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의 재향 군인들이 최근 며칠간 수백 명의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원과 그 가족을 비밀로 구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프간에서 다양한 임무를 경험한 전직 군인, 첩보요원, 민간 구호요원 등 약 50명의 미국인들이 협력해 정부와 군 지휘부를 따돌리고 지난 열흘 동안 아프간에서 처형 위기에 있었던 친구들과 가족들 630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구출 대상은 아프간 특공대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미군이 특별히 선별해 최정예 요원으로 훈련시킨 아프간 특공대는 탈레반과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는 직결 처형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훈련한 그린벨의 출신 스캄만 중령은 이 특공 대원들 및 어린아이들과 임산부 등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직 동료들을 소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협조해줄 현역 후배들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군 수송기에 몰래타 아프간 카불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같이 훈련을 받고 복무한 아프간 특공대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탈레반에게 쫓기고 있었다. 8월 14일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의 비자는 승인되지 않았고 수천 명이 공항으로 달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작전군들은 먼저 공항에서 미군과 함께 시스템을 고안해 동료들을 게이트로 보내고 해병대가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파인애플 비밀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대원들에게 휴대전화로 파인애플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 동료들을 구출한 후 카불시에 갇힌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제약을 무시하고 하미드 카르자 국제공항 주변에 미군 경계선 밖으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어둠과 극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밤이 된 후 이 단체는 비공식적으로 미군과 미국 대사관과 함께 때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또는 한 쌍씩 또는 두 쌍씩 또는 미군이 통제하는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의 전선 안쪽에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500명의 아프가니스탄 특수대원 자산 조력자 및 그 가족을 밤새 카불 공항으로 데려와 미군의 보호 장비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카불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으로 미 해병대 10명, 미 육군 2명, 미 해군 병원 부대원 1명 등 2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후 밝혀졌습니다. 고 위험한 개인들, 어린아이와 고아, 임산부들을 둔 가족들, 폭탄을 터뜨리기 직전까지 밤새도록 카불 거리를 통해 비밀리에 이동했습니다. 파인애플 TF를 도운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명령에 반항하는 쪽을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항 장벽 내에 머물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경계선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경계선을 넘어서는 도움을 주지 말라 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하수도로 뛰어들어 휴대전화로 파인애플을 번쩍이는 사람들을 이끄는 비행장 내 비공식적인 영웅들이 없었다면 이런 엄청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복 차림의 미군은 과거 연합군 복무로 미국의 보호를 요청했던 미국인과 아프간인들을 모으기 위해 공항 경계 밖에서 모험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 대신 비공식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지상팀의 감시와 협조적인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의 나라 미국 군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린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국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